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독일 초기 도플갱거 영화 프라이 대학생입니다. 영화가 꿈과 동화와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독일 최초의 영화는 파울 베겐의 프라이 대학생입니다. 파울 베겐은 20세기 초 독일 영국의 대부였던 막스 라인하르트의 배우이었는데 감독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프라이 대학생은 독일 최초의 예술 영화로서 게테의 파우스트를 변형한 것입니다. 오프닝 크레딧은 이 영화가 육막으로 이루어진 낭만적인 드라마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화는 그 당시 영화를 영화 드라마라고 부른 장르적 의미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감독 파울 베겐에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가난한 대학생 발두인으로 등장합니다. 영화 외적 요소가 영화안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장치이론의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피스토페레스에게 영혼을 넘긴 파우스트처럼 발두인은 거울 속 자신의 이미지를 악마에게 팝니다. 이 계약으로 자신의 내면 이미지는 악마의 도움으로 자신의 비밀스러운 소원을 실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울 이미지는 주인공 자신에게 정복자가 될 것을 강요함으로 인해 분신인 거울 이미지를 제거하려고 총을 쏘지만은 결국 자신이 죽고 맙니다. 이 영화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최초의 영화입니다. 즉, 영화의 자기 반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주체의 이중적 삶 또는 주체 분열의 현상으로 인한 타자 또는 도플갱어입니다. 프라이 대학생은 문학의 영화에 미친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이 영화는 독일의 낭만주의 작가 아달베르트 폰 샤미스의 페트 슐레미르의 놀라운 이야기와 게테의 파우스트 그리고 미국의 추리소설 작가 에드가르 알랭 포의 윌리엄 윌슨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체가 분열된 이중적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악인 이미지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치킨 박사와 하이드의 이상한 이야기,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체 분열에 대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는 니체의 형의 상학 상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프란시스 콜턴의 우생학, 빅토리아 시대의 여권 운동, 세계말, 문학과 예술, 대중이 등장하는 대도시의 익명성 등을 둘수 있습니다. 파울 베겐의 프라이 대학생은 독일 표현주의에 속하는 우정 영화입니다. 영화는 가난하지만 야심 있고 폭넓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대학생 발두인의 이야기입니다. 파울 베겐어가 발두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는 자아의 분열에 대한 불안입니다. 또 도플갱어의 주제는 그 당시 문학과 예술의 주제인 주체 위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언어의 위기, 의식의 위기, 그리고 실존의 위기로 발전합니다. 언어의 위기에 대한 대표적인 문학의 예로는 오스트리아 작가 후고 폰 호프만슈타인의 찬토스의 편지를 들수 있습니다. 프라이 대학생은 오프닝 크레딧에서 프랑스의 19세기 낭만주의 시인 알프레드 뮈세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연작 시 12월의 밤에 들어있는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악마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자가 나에게 말을 건넸다. 이전에 비웃으면서 나에게 너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자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내가 돌위 너의 무덤에 앉아 있을 시간까지. 이 시에서 주목할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영화의 전체 서사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이 영화의 너와 나의 이중적 관계, 즉 주체가 제2의 자아, 알터 에고와 중첩되어 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19세기 말 이후부터 예술의 주제 및 모티브로 작용하는 대조 비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발두인은 프라하 교회의 어느 선수집에서 최고의 펜싱 선수라고 환영하는 동료 대학생들의 인사를 받으며 등장합니다. 그가 자리에 앉아 마취를 토고 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이 노인은 실크 모자에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나이가 든 노인이며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사냥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악마 마법사인 스카피넬리입니다. 발두인은 그에게 한 몫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부유한 상속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발두인인 부근에는 상류계층의 귀족들이 사냥개 모리 사냥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 중 백작의 딸 마르게테와 약혼자도 있었는데 마르게테는 아버지 백작의 뜻과는 반대로 약혼자에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악마 마법사 스카피넬리는 사냥 나온 백작의 딸 마르게테를 길을 잃게 만들어 발두인과 만나도록 합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발두인에게 그녀는 지니고 있던 액세서리를 건네자 발두인은 그녀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그녀의 저택을 찾아가서
백작 부모를 만났지만은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하숙집에 돌아온 그는 야심과 욕구 불만에 괴로워합니다. 그때 악마가 책과 큰 거울밖에 없는 초라한 대학생 발두인이 방에 나타납니다. 악마는 많은 거만을 줄 테이니 이와 학생의 거울 이미지를 교환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이 교환에 대한 악마의 제의는 결혼과 부유함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악마는 거울에 비친 발두인의 모습을 파나나 카본지처럼 벗겨내어 둘도 말아서 주머니에 넣고는 간사슬부터 빈정되는 웃음을 남기고 거울에서 걸어나온 발두인의 분신과 함께 방을 나가버립니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의 계약을 수용한 이 계약 시퀀스는 시나리오에서 말하는 구성점에 해당합니다. 이 계약과 함께 영화의 줄거리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발두인은 악마가 준 돈 덕택에 성공에 성공을 거듭합니다. 발두인은 백작의 무도회에 초청을 받습니다. 이 무도회 시퀀스에서 발두인은 백작의 딸 마르게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그녀의 약혼자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지만은 발두인은 그녀에게 다음 날 밤 유대인 묘지에서 만나자는 쪽지를 남깁니다. 백작의 딸은 발두인이 쪽지에 남긴 장소로 갑니다. 유대인 묘지에서 두 사람들을 만나서 산책을 하는데 발두인의 분신 즉 더플갱거가 갑작스레 나타나서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공교롭게도 발두인이 치료받는 사교에는 거울이 많이 있었지만은 거울 앞을 지날 때 쳐다보는 것을 피합니다. 어쨌든 그는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크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분신인 알터 에고를 만나게 됩니다. 분신은 같은 사교계에 자주 출입하며 발두인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끔떡지게 따라다니며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마에게 팔아넘긴 발두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드 학생은 이러한 주체의 이중성을 어둠 속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대적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의 분열은 프로이센 왕조와 부르주아 대립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배자와 중간층 시민의 차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발두인의 네미틱 3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스꽝스러움은 경제적 불안정 및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중상층의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은 발두인의 분신에게서 고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서와는 다르게 거울에서 나오면 난폭해져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어디에나 대학생 발두인을 따라다닙니다. 발두인의 분신을 피하기 위해 사교계를 떠나도 분신은 발두인이 대역을 하고 그가 해야 할 행동을 하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발두인은 악마의 계약내용과 같이 아름다운 백작 부인을 만나서 그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자 그녀의 약혼자가 발두인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녀 아버지인 백작의 요청에 따라 발두인은 도전에 온 결투 신청자의 목숨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는 펜싱을 아주 잘하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카피넬리의 계교로 말미암아 발두인은 정해진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발두인 대신 그의 분신이 결투 신청자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두인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해는 것으로 누명을 쓰면서 명예가 추락됩니다. 다음 장면은 알프레드 드미스의 시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쉬고자 했던 곳에서 언제나, 내가 죽으려 했던 곳에서 언제나, 내가 갈 때 그리고 가만히 갈 때에도 내 앞에 항상 나타나네. 검은 옷을 입은 낯선 남자가, 나를 닮은 형제 같은 남자가. 이터널 발두인은 아침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지 못한 것을 사죄할 생각으로 결투 장소에 도착했을 이미 늦었습니다. 분신이 이미 결투 신청자를 죽여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두인은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악마에게 팔린 것을 복수하다 하듯이 분신은 발두인을 쫓아다닙니다. 발두인이 어디로 가더라도 자기 분신을 보게 됩니다. 분신은 끝까지 따라다니며 묘지 한쪽 구석에서 묘지 어둠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두인은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절망한 나머지 자신의 분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 분신은 발두인의 방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그들 사이의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질 때 마침 분신은 자기가 나온 거울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분신이 거울에서 나온 것을 본 광경이 다시 생각난 발두인은 분신 때문에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분노와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한 향수가 겹쳐져서 살해를 품게 됩니다. 결국 발두인은 자신의 분신을 향해 총을 쏩니다. 발두인은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없애버릴 생각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나온 분신이 살아있는 실제가 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총을 쏘자 거울은 산산 조각나고 분신은 이전과 같은 환영이 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분신이 사라진 것과 동시에 발드윈은 방바닥에 쓰러집니다. 죽은 것은 분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자 악마인 가스피넬레가 나타나서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계약서를 찢어버리자 그 종의 조각이 발드윈이 시신 위로 휘날립니다. 마지막 부분은 오프닝 코드에서 인용된 알프레드 뮈미스의 시가 다시 인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악마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자가 나에게 말을 건넸다. 이전에 비웃으면서 나에게 자기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자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내가 돌이 너희 무덤에 앉을 시간까지 맨 마지막 장면은 죽은 발드윈의 무덤 위에 걸터앉은 발드윈의 분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라하의 대학생에서 발드윈은 자신의 분신 즉 자신의 일부를 악마에게 판 직후부터 현실 속에서 결국은 강요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분신에게 쫓겨 다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프로이센 왕조와 부르주아의 대립, 지배자와 중간층 시민의 대립, 경제적 불안정 및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중산층의 혐오감 등을 시대 비판적 도블링거 알레고리를 통해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